방송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최근에 HLB 이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라고 경고를 내려가고 나서 경고를 하면서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주가가 한 8만 6천 원, 7천 원 정도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방송에서 일일이 이렇게 다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뭐한 100개 정도, 거의 100개는 아니지만 한 40, 50개, 뭐 며칠간 하면은 100개가 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공부를 하고 과거에서 배운 부분들, 그리고 경험치, 그리고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상황들, 시간을 투자한 부분들 모두 다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을 드린 겁니다. 매도 시그널 그렇게 드린 거지, 제가 갑자기 뭐 와 좋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안 좋다고 하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스타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회원이 아닌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 현금 확보하고, 덕분에 좀 이런 큰 하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왔고, 또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감사 인사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개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제가 이상하다라고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욕을 먹으면서까지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 사실 주식을 가진 주주분들이 주로 볼 거기 때문에, 아이, 갑니다. 가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에이, 진짜. C1은 불확실성 해소고, 이거 이제 뭐 이렇게, 뭐 허가 날 거니까, 허가 날 거니까 계속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제가 앞으로 다시 극찬티로 영상을 다시 올릴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하고 있다. 굳이 이렇게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 안티가 아니고 현실을 알려주고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고, 영상으로는 아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허가 날 건데 뭐 한가 한방 뭐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뭐또 올라가면 되죠. 자신감 가지세요. 기분 좋게, 기분만 좋으면 됩니다. 계좌는 박살나도 상관없지 않아요. 요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잘 아직도 지금 이렇게 저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거를 감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욕이나 막 욕이나 듣고 갑자기 뭐 배신자 배반자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를 믿고 보시는 이런 분들이 이 손실이 좀 덜하고 수익이 좀날수 있는 이런 방송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좀 보시면, 자, 지금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 네이버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 정확한 팩트 해가지고 기운TV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말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좋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뭐 HLB 뭐안될 거라고 한 적이 없죠. 최근에 뭐99% 허가 확신에다가 모든 공지사항들이 C1을 가리키고 있는 아주 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 CMC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사실 겁날 게 없었고, FD 허가 재신청이라는 100% 확률에 미래가 결정이 돼 있었죠.
100%죠. F대 허가 재신청 10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이 진행이 되었죠. 자, 그런데 10월, 뭐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10월 8일부터 좀 이상하다. 일부를 정리하라. 그러다가 10일부터 일부가 아니라 전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99% 클래스2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전부 매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회원분인지 아니면, 뭐 영상을 보신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수식기 유튜브를 확인을 해봤더니, 요런 걸 보면은 아마 우리 회원님은 아닌 것 같은데, 클래스2를 예상하는 유튜브는 기운TV 포함해서 한 3개 정도였다. 다른 건 제가 안 보기 때문에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데, 뭐, 3개 정도 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죠. 그리고 대부분은, C1이라고 했죠. 이건 무조건 C1입니다. C1. 갑니다. 날라갑니다. 막 이랬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위험해 보이니까 그런 거죠. 위험해 보이니까.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다. 이상하게 흐른다. 말은 뉴스고, 행동은 주가의 흐름이다.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 이런 걸 감지를 해야지 그런 말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감지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왠지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하지 못하면, 이런, 잡아내지 못하죠. 그러면 뭐 그냥 계속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나오죠. 이런 상황들이 여기에서 엄청난 충격파를 받았죠.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리고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흘러갔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이 부분을 이미 벌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 설명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는 이런 얘기 몇번 했죠.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 거면 여기서 가야 된다. 근데 이상하다, 뭔가. 그럼에도 99%라는 부분 때문에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1%에 베팅하는 거는 좀 무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1% 방향으로 왔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경계를 하는 게 사실 이게 상식적이죠. 99%도 안 됐으니까. 여기서도 C1, C2 상황이 좀 이상한데. C1이면은 주가가 이렇게 가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두 달이면 허가가 나는데 이렇게 가야지. 이상한데 이상한 데 있죠. 또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식이 나왔죠. 이상한 소식이. 이상한 소식이 나왔어요. BW 소식이 나왔죠.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도 신호를 계속 드렸습니다. 계속. 계속 드렸다. 근데 저 글을 보니까 우리 회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월 8일이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 시그널 드렸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주 큰 매도. 비중 왕창 실어서 매도하십시오. 그러고 거의 뭐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거의 전량 매도 수준으로 얘기했고, 여기서마저도 올라올 때 다시 매도, 종가의 매도 계속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날 이후에 이걸 맞았죠. C2 결과 맞죠. 저 글은 보니까 아마 우리 회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팔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이제 뭐 잘하신 거죠. 잘하신 거다. 결과적으로. 아니야, 전부야, 배신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사면 되죠. 그러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러면 11% 먹는 거죠. 일단. 주유소는 여기겠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상황이 변화가 생기는 게 보이는데 이상 감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 이상 감지했다 그러면 매도하는 게 맞죠. 여기서도 안 돼. 신성 불가침이야. HLB는 매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어차피 허가 날 거니까. 화성 갈 거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뭐 하한가 몇 방을 맞든 그냥 들고 뭐 계속 그러면 되죠. 여기에서도. 아, 괜찮아, 괜찮아. 계속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흐름이었고,
지금 FDA 허가가 과연 진짜로 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아주 크게 좀 드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까지 세세하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다 자세하게 많은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런 상황이고 그러고 지금 LB 매도에서 다시 매수할 겁니다. 뭐 이렇게 매도 일단 먼저 했죠. 매도 먼저 했다. 제가 계속 매도해서 매도하셨고 그러고 3일 전에 HB 전량 매도해서 8만원 위에서 다 전량 매도했습니다. 5월달에 한가 두가 맞고 피는 걸 흘렸는데 위기 다 피하고 다시 이번 하락에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고 뭐 이렇게 쭉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은인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몰랐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이 위기 상황이 좀 보이면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기 상황이 보이면 피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그냥 HIV는 신성불가침이고 무조건 간다 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뭐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만 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만 보면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듣겠다. 뭐 주가가 계속 내려가도 괜찮아. 어차피 허가 나면은 점상 열방 갈 거니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이 팩트를 말씀드리면 주주님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참 망설이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정도를 걷자 이런 마음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제가 뭐 속임 써서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위험이 감지가 된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거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이런 게 감지가 되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 이상 감지해서 매도를 했다면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HIV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상 감지가 좀 되면은 위험은 회피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들이 뭐 세력들의 대항해가지고 세력이 무서운 거지 공매도 무섭고 세력도 무서운 겁니다. 공매만 무섭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세력들이 누구 돈을 가져가겠습니까? 개인들이 주 타겟이겠죠. 세력들이 개인들 돈을 위에서 올려가지고 가져가는 거지 뭐 외인의 기관은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주주님들에게는 상당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솔직히 뭐 좋다 해주는 게 좋지 뭐 이거 뭐 계속 위험합니다 하면은 뭐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죠. 여기서 이거 자꾸 내려간다고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거. 근데 위험해 보이는데 아예 괜찮아요. 500만원 갑니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발전을 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게 개미 숙명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도살인다 라고 하면은 회피해야 됩니다. 개인들은 그런 걸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을 또 더 크게 극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